안녕하세요. Week 2, Lesson 3 영어 발음 연습 시작합시다. 아, 그래서 아까 뭐죠? 영상이 쪼개진 거는 다시 복구를 잘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공사 현장의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해가 졌어요. 아주 춥네요. 도대체 어디서 교수님이 영상을 녹화하길래 이러나. 하지만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긴 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어요.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자, 화면 다시 옮겨놓고. 자, 하모니 레터에서는 하모니 사운드. 그래서 레터의 개수와 레터의 사운드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지요. 네, 그냥 보이는 대로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 어렵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in green, E is one sound and happy, PP is one sound. 아, 그러면 그냥 하나만 하지. 왜? 만약에 여기서 green에서 E 두 개 붙어 있는 게 하나만 나온다면 어떤 사운드가 되죠? gran이 되죠. green이 아니라 gran이 돼요. 그래서 이 E라는 그 레터 E, 레터 E. 이제 레터 E는 레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E는 레터의 사운드를 얘기하는 것인데, 레터 E, 아니야, 자꾸 헷갈리기만 되죠. 레터 이름 E, 레터 사운드 보통 A로 발음합니다만, 레터 이름 A, B, C, D, E 했을 때 그 E는 두 개가 겹쳐지면 E로 되고, 하나일 때는 A 사운드가 나고, 문장의 맨 뒤로 갈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 가지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법칙들이 있어요. 이 레터 E가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예외를 찾아보다 보면은 성지 나서 이제 포기를 하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부터 시작합시다. 천천히.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뭐였어요? 아까 첫 번째 위크 2 레슨 1 비디오에서 멘션이 됐었죠. 텅 트위스터를 여러분들이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MP4 파일로. 어떻게? MP4 파일을 어떻게 올리라는 거는 내가 지금 과제라는 데다 올려놨죠. 그거 그대로 보고 천천히 하면 돼요. 자, 레터의 수와 레터의 사운드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A31이니까 파일명으로 보면 잡혀지기 시작하죠. 봅시다. 파일명 여기 있어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Track 3. 자, 소리를 열어놓으면 나는 화면이 이 화면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위로 올려놓고 하면 되겠죠. 뭘로? 인더미디어로. A, 3, A, green, A, 3, B, bread, bread, A, 3, C, listen. A, 3, D, 6.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었나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내가 그린을 못 읽어서, 아니면 교수님이 그린을 발음 못해서 이걸 틀어줬나가 아니라 좀 자세히 들어보면서 여기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E가 두 개 붙었을 때 는 무슨 사운드가 나요? E 사운드가 나죠. Green E. Green. Happy 였을 때는 P가 아니라 P. 하나 소리가 나죠. P.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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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그러시지? 아니에요. H.
레터의 이름은 H입니다. 레터의 사운드는 여기서 H 소리가 나요. 여기서는 레터의 이름은 A입니다. 레터의 사운드는 에 사운드가 납니다. 여기서 P는 레터의 이름이죠. 레터의 사운드는 P입니다. 여기서 레터의 이름은 Y예요. 하지만 레터의 사운드는 Y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green 스펠링은 다섯 개, 사운드는 네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가 아니 두 번째 주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주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레터의 수와 레터의 사운드의 수는 다르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심지어 레터의 사운드는 레터의 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 답답하죠? 네, 압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 뭐 나름대로 있는 거긴 한데 굳이 공식을 안다기보다 그냥 그럴 수 있고 이것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인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한데 말을 해서 답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수업이 발음 수업인 이상 여러분들은 발음을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 영어 발음하는 것을 피해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발음 수업인데 발음을 안 하겠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C 볼까요? We sometimes write the same sound differently in different words. For example, the E in red sounds like EA in bread. 같은 소리인데 스펠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Red에서 red, red, e 했을 때 이 레터 E가 e 사운드로 들리죠? 근데 여기서 bread에서 b, red, EA인데 E와 A가 붙어있는데 사운드는 하나밖에 안 나요. e 아까 여기서 나왔죠? bread. 그래서 같은 사운드인데 다른 스펠링으로 들릴 때가 있단, 보일 때가 있단 얘기예요. 자, sometimes two words have the same pronunciation but different spellings. See section E8, homophones. 자, 여기는 뭐 section E8는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Do you know? No, I don't.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알아? 라고 했을 때 No, do you know? No. 아, 이게 같은 소리였구나. 지금 깨닫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K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K는 무음입니다. N-O-W는 뭐예요? 나오죠. 그럼 그 무음이면 그냥 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K를 빼는 상황에서는 이 스펠링이 N-O-W로 바뀌면서 소리는 NOW로 바뀝니다. 그래서 K가 있음으로써 소리가 NO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N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싫어 하지 않겠어 라는 NO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 예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No와 No는 발음이 같다. 스펠링 K, N-O-W는 스펠링 N-O와 발음이 같아요. 자, and sometimes two words have the same spelling but different pronunciation.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현재형과 과거형의 read, read, read. Read, read, read라고 그러죠? 현재형에는 read. 과거에서는 red. 이해되십니까? 그 스펠링 변하지 않는데 사운드는 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하게 하죠. 네. 뭐 내가 대신 사과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말을 한국 발음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속고 대죄를 해야 될 정도로 한국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느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말이 모국어인 게 참 다행이에요. 외국, 제2외국어가 아니라. 자, A4C 봅시다. Because there are more sound than letters, we use symbols for pronunciation. 레터는 몇 개예요? 26개죠. 자, 여기서 잠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녹화를 25분 이상 했는데 녹화의 사운드가 동영상의 길이가 21분밖에 안 됐어요.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레터는 몇 개였어요? 26가지의 레터가 있고 21개의 컨소넌트 레터스가 존재하고 5개의 vowel 레터스가 존재했어요. 근데 사운드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40. 어디서요? 교수님 톡톡해서가 아니라 여기 써있습니다. 40개의 vowel과 컨소넌트 사운드가 존재한대요. 안타깝게도 나는 한국말의 발음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왠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사운드가 레터보다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운드를 표현하는 레터들이 존재해야겠죠. 다행히도 한국말은 그 사운드가 존재합니다. 한국말로, 한국어로 쓸 수 있어요. 한국어가 발음 기호인 동시에 문장의 뜻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단어가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진 않죠. 연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90% 이상이 한국말은 그냥 있는 대로 발음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발음 나는 것이 한국말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불어도 독어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우수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말의 우수성을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 봐도 어느 쪽이 발음 기호이고 어느 쪽이 스펠링, 단어의 스펠링인지 알 수 있죠? 왜? 이게 러시아 말이야, 뭐 어디 체코 말이야, 왜 발음 이게 기호야, 뭐야?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왼쪽에 있는 것들이 발음 기호이고요. International Pronunciation IPA, 알파벳이라고 하나요? IPA 표현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Pronunciation Alphabet 이라고 해요, IPA. 그래서 IPA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A는 로만 레터스라고 하는, 로만 숫자는 아니고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언어들. 물론 러시아어나 뭐 체코 말들은 알파벳으로만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센트들, 그 다음에 알파벳 26가지 레터 이외에 많은 특수 문자처럼 보이는 문자들이 더 존재합니다. 그런 문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발음 기호들도 IPA 이상으로도 존재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영어, 이태리어, 뭐 스페인어, 불어, 그러니까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은 IPA로 발음을 쓸 수 있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방금 내가 멘션한 그런 언어들이 모두 쓰여 있는 단어와 발음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좌절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큰일 아니에요. 하다 보면 돼요. 시작을 안 해서 문제지 그냥 야금야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간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에 드리는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이든 어쨌든 끝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했던 것보다는 나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득하니 어쨌든 될 거니까 하자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스펠링은 BEST예요. 하지만 사운드는 BEST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차이점을 보여줄게요. 보세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까요? 우선 E 한번 볼까요? E. 레터 E, A, B, C, D, E. 레터 E, 여기서는 best. 여기서는 E 할 때, 여기는 E. 같은 글씨들 보이죠? E 소리는 발음 기호에서는 에 소리입니다. 발음 기호에서는 이 소리가 레터 E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에로 소리가 난다 그랬죠? 자, 발음 기호에서 레터 E가 나와 있는데 I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 기호에서 I는 E입니다. 심지어 소문자 I는 아주 밝은 발음 E입니다. 대문자 I는 더 어두운 발음 E입니다. 방금 했던 발음 다 똑같다고요? 맞아요. 똑같이 했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을 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는 맞아요. 대문자 I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오. 아이고.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잠시 여기서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바스락거리면서 뭔가 간을 수거하는 느낌이 팍팍 나죠? 네, 맞아요. 나는 아이고 전문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네, 되었나요? 되었나요? 네, 되었습니다. 녹화하다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봐요. 여기서는 소문자 I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대문자 I가 나와 있어요. E, 예. E, 여러분들이 어금니까지 보여주는 그 아주 와이드, 넓게, 입을 넓게 양쪽으로 벌리는 그 E 할 때 발음이고 이 E는 내가 이빨에 뭐가 낀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이 발음은 하긴 해야겠어. 몇 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두 개를 이제 말을 한 이 몇 번이에요? 27 할 때 숫자 말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빨에 뭐가 꼈어요? 이빨을 보여주기 싫어? 이 2번이요. 2번 이. 자,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이 발음 기호 대문자 I 할 때 하는 발음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시간을 공들여서 설명을 하나? 그래요.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만 why not? 지금 해도 되죠?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해봅시다. 나는 살고 싶어. I want to. 난 영원히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forever.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forever. Live. Live. 라고 하죠. 날 떠나가지 마요. Don't leave me. Leave. Don't leave. 자, live. 살다. 떠나요. Leave. 발음이 똑같나요? 다르죠? Live. Leave. Live. Leave. 발음이 다릅니다. 왜냐? Live. 살고 싶어요는 이 대문자 I가 들어가고요. 떠나세요. 꺼져. 나는 leave에는 이 소문자 I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힌트. 요 점점 점점 보이죠? 양쪽에 점점. 이거는 장음, 길게 발음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green, happy, happy가 아니라 happy. 자, 여기 좀 이렇게 땀 모양처럼 땀을 쭈룩 흘리는 건가? 여기 아마 앞에 조금씩 하나씩 보이죠? 일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액센트가 첫 번째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happy가 아니라 happy. coffee가 아니라 coffee. listen이 아니고 listen. 액센트가 첫 번째 존재한다고 액센트의 존재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번데기와 그 다음에 스. 이거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깊이 봐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봐요. 빨간색 할 때 red.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에 사운드로 나오죠? 에 red. red.
자, past tense 과거형. Read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어렵죠? 포기하고 싶나요? 아닙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건 엄청난 지혜예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말이 막 하는데 원래부터 있으니까 자기, 네 자신을 알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식의 파워죠. 지식이라기보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본인이 뭘 알고 있고 본인이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지혜롭다면 두려운 게 많이 없겠죠.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영어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고 이것을 왜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금방 영어 발음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빨리 늘어나요. 빨리 늘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엑서사이즈 요거 하면 좋죠. 자,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합시다. 불안해요. 엑서사이즈 하면 좋죠. 네. 그러면 레터인지 사운드인지 이거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여기서 봤죠?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펠링이 있는 것은 레터를 그냥 적으면 됩니다. All 하나, 둘, 셋, 세 개, 백, 네 개. Could, C-O-U-L-D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기 레터의 숫자는 있는 그대로 스펠링의 개수, 레터의 개수를 쓰면 되고 사운드가 어렵죠?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발음 기호를 찾아봤을 때 자, 이거 책 이름이 뭐예요? 출판사가 캠브리지죠? 그러면 캠브리지라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찾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찾으면 발음 기호의 형태가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캠브리지로만 해야 돼요? 옥스퍼드나 뭐 다른 거, 웹스터 이런 사전 안 되나요? 돼요.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인터내셔널 프로노세이션 알파벳이라고 해놓고서는 미국에서 쓰는 IPA와 영국에서 쓰는 IPA의 형식이 조금 또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인터내셔널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인에게 네가 쓰는 언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American Language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nglish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의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요. 내가 아메리칸인데, 자랑스러운 아메리칸인데 내가 영국의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 영국의 말이 아니라 영국에선 넘어온 말이고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우리식으로 벌써 잘 발전, 본인의 기준으로는 발전이죠. 발전시키고 융화시켜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English라고 볼 수가 없고 영어가 아니라 미국어야 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이것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표현하는 발음 기호들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달라요. 틀리다기보단 다르죠. 다르니까 여기 정답을 원하고 싶다면 캠브리지죠. 맞아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니까 캠브리지 딕셔너리 사전을 찾아보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할 과제는 뭐예요? 텅 트위스터예요. 텅 트위스터. 텅 트위스터는 그냥 워밍업입니다. 텅 트위스터 하시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 차근차근 같이 하면 돼요. 네, 이거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같이 하면 되니까 과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 60초 자기소개 MP4 파일로 하는 거 올리죠. 그죠? 꼭 MP4 파일로 하세요. 다른 애플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하기 시작해서 내 컴퓨터를 폭탄을 먹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냐? 나는 영어 발음만 가는 게 아니라
ESP 수업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한 대로 하시면 과세가 됩니다. 언제까지? 3월 11일 저녁 6시까지. 근데 나는 요즘에 별로 재밌는 일이 없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목요일 5시에 한번 올리도록 해볼까? 1시간이나 있는데 시간 충분하지 않을까? 어차피 1분짜리잖아? 라고 아니한 생각을 했다가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왜? 서버가 다운되거나 갑자기 여러분들 컴퓨터가 업데이팅을 시작한다던가 나는 컴퓨터가 안 들어서 PC방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단계가 높아져서 PC방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던가 왜냐? 과제를 하려고 보니까 안 돼. 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시간이 촉박할 때는 보통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번 올려보시고 최대한 다른 시간 안에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도 내가 이거 좀 더 수정해서 더 잘하는 걸 올리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올릴 때 좀 해봐도 되겠죠. 이거 올리는 게 안 돼서 교수님 이메일로 그냥 보내겠습니다. 저번 주 수업 때 아주 귀해서 침물이 나도록 설명했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메일에다가 200개, 300개씩 매주 여러분들의 과제를 받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걸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은 수업을 아예 내 강의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출석이 뭐 안 돼도 별 그게 없겠죠? 불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숙제는 뭐예요? 자기소개입니다. 텅 트위스터. 네,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다른 과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로 합시다. 네, 그럼 그만 안녕.